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는 이단원, 우리가 만나는 세상, 토론하기,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A에 들어갈 적절한 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여기 있는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정리했을 때첫 번째, 논제와 관련된 이것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을 본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도, 그러려면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서 쟁점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 입론, 반론, 논박, 최종 발언에 대한 뜻은 다음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쟁점은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내용이다라고 되는데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택지고요. 입론은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가 입론을 하라고 했을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 입론을 하게 됩니다. 자, 반론은 찬성 측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단계로 입론 다음에 반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측이 입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논박하는 단계, 모순점을 찾고 오류를 찾고 허점을 찾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논박은 상대 측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으로 주로 반론에서 활용합니다. 최종 발언은 자기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자기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알아야지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쿠. 자, 3번 문제. 2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2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자, 한번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쓰겠다.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하겠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겠다.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을 근거로 하겠다라고 봤을 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5번이에요. 친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은 근거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